오늘은 우리의 거룩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법계 무중생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과 일체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카빌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속세의 영화를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 마침내 그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우주법계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45년간 그 진리를 전하며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루미동산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 사바세계의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의 80년 삶은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중생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삼계계고 아당앙지 온 세상 일체 중생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탄생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아기 부처님의 탄생은 중생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원력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발자취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쟁으로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비로 하나 되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는 길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부처님께서 우중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하셨던 전법 선언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던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열반을 드신 부처님의 삶을 따라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본받아 평화방생 순례를 이어가는 상원결사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불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우리들의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법을 몰라 미혹의 어둠 속에서 고통 겪는 이웃들도 부처님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의 등을 환하게 밝혀줍시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밝힌 그 등이 우리 앞길에 더 환하게 밝혀주고 세상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밝은 환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마치 부모 미 생년의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환희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룸부니 동산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 천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요 유아 독전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의 차별이 없고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없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성한 자와 아픈 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존귀하며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인생의 행복 누릴 권리가 있음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내일의 새로운 전쟁의 씨앗일 뿐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탐욕의 수레바퀴일 뿐이며 우리 인류를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업보일 뿐입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센 자의 자유는 야만과 약탈의 자유요 평등하지 않는 평화는 힘이 약한 이에게 강요하는 허울 좋은 평화이니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스스로 등불을 켜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이웃과 차별 없이 다정하게 지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웃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다시 생각하는 참다운 불자로 나아갑시다. 수미산이 사바세계요, 사바세계가 수미산입니다. 한 마음 크게 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토와 지금 사는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이자 진실한 일체입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이 이 땅에서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합정 발언하고 정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회장 필정 최진식입니다. 자비로운 봄바람이 지나는 들녘마다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봄기운 가득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회주 우리 자승 큰 스님과 주지 온명 스님이야 사부 스님 그리고 귀한 내빈들을 모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봉은사 신도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는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은 얼마 전까지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넘어 다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불자들은 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먼저 고통을 감내했고 묵묵히 감염 예방의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대한민국의 모범이요 전 세계의 모범적인 감염 확산 예방 활동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정부 방침과 우리 종단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진력하시는 모든 이들이 오늘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공동체의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상의 세계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생장합니다. 농부와 노동자의 땀과 정성이 서로 탁마하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구촌 전쟁과 병마로 못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이 발로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최우선의 가치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 정신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불자들은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렛대로 삼아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 더욱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출사를 하게 된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온 인류가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법요식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566번째 맞이하는 석가 탄신일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4대 부중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더 뜻깊은 것은 오늘은 쉬운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57만 강남구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석탄일을 계기로 해서 부처님의 자비심과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우리가 사는 서울시 대한민국 강남구가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구를 만들어주신 모든 어머니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회귀하는 1등 공신은 2년 반 동안의 불평과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잘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우리 강남구민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7만 강남구민의 건강 안전을 책임진 강남구청장으로서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4대 부중 여러분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북한에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오늘은 강남 구민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이렇게 세 번째로 봉운사 봉축 법요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행사에 참가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지고 빨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자승 스님과 또 우리 주지 원명 스님을 평양 대성산에 있는 광법사에 모셔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봉축 법요식을 크게 좀 벌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승 스님과 또 이 저 주지 스님께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를 봉운사에 자주 불러서 우주 이 법계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승 스님께서는 방에 걸려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여주면서 정말 추운 겨울 혹한의 천막 속에서 목숨을 걸고 벌렸던 결사의 그 90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자승 스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저것이 바로 수행의 표상이고 대승 정신의 위대한 실천이구나. 바로 저런 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근본인 자타불리 쯔타부활 이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이 코로나 위기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오신 날을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이곳 12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진 봉은사 천년 고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든다는 봉은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봉은사가 세계적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구촌에 크게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성 큰 스님께서는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의장을 지내시고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시고요. 불교는 물론 우리 종교계 문화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 고귀하신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2년 반이 넘게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또 민생을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도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매달은 연등처럼 밝고 희망찬 내일이 찾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아픔을 나누고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기도 이루어진다는 자리이타의 정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불교계는 인류의 재난을 외면하지 않고 구호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불교계의 글로벌 구제 구호 활동이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합니다. 저는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게 돼서 큰 영광인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기 계신 많은 불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마침 어버이날과 겹쳤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이 땅에 아이 자식들을 길러온 어버이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처님이 오신 경축스러운 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은사가 위치한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봉축 법요식을 준비해 주신 회주 자성스님과 원명주지스님 그리고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봉은사 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어둠 속에서 점차 밝은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들의 생업이 풍요로워지고 재난과 질병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심 속에 천년 사찰인 우리 봉은사가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항상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봉은사와 불교계의 최대 현안인 12.7 범난추모기념관 건립에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후 많은 관계자들을 만났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쌓아온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문성을 살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2천억 원 규모의 기재부 예산 승인과 문체부의 예산 반영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난기념관 사업이 불교계의 염원대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다시 한번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이 봉은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 제가 법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부족한 제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승 해주스님과 원명 주지스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지도 어떤 차별도 없는 전쟁 없는 세계의 평화를 말씀해 주신 해주스님 말씀을 특히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깊은 뜻과 말씀을 참 평소에 게을리 했는데 계속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 힘들었던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봄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될지 방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긴 축사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초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등식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 전등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봉헌사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 밝게 비춰서 또 우리 서울시도 밝게 비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밝게 비춰서 이 밝게 비친 빛이 코로나도 물러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다 물러나게 해서 우리나라, 서울시, 우리 가정, 여러분 모두가 다 밝은 그리고 코로나가 없는 그리고 번뇌망상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과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전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운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항상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방금 전에 주지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또 서울시도 환하게 불을 밝힌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죠? 예.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 정부가 시작이 되고 또 6월 달에는 새롭게 서울시 정부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런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서울시도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께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자리 보는 사 모든 중생이 성불하니